오늘은 당뇨와 간 보호에 효과가 입증된 병꽃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병꽃의 유래는 꽃과 열매의 모양이 병처럼 생겨서 이름이 지어졌고, 잎의 모습이 명태 주둥이를 닮았다 하여 명태쥐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명으로는 조선 금대화와 팥꽃나무 붉은 병꽃으로 불리며, 색병꽃과 존병꽃, 흰병꽃 등의 야생 종류만 해도 다양하고 아주 많습니다. 국내가 특산종으로 전국의 산에 자생해 있고, 계곡과 주변에서도 종종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대기오염에 무척 강한 편이라 어느 곳이든 잘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꽃이 매우 특이해서 관상용과 정원수로 많이 심기도 하며 양봉농가에 밀원식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봄철에는 어린 순을 뜯어 한번 데친 다음 나물로 무쳐 먹거나 된장국과 묵나물 볶음 등으로 식용합니다. 맛은 달면서 쓰고 평한 편으로 간과 위 대소장에 작용됩니다. 한방에서 꽃을 고려향로라고 해서 혈액과 몸속의 뭉친 어혈을 깨뜨리고 간염과 황달 소화불량에 사용합니다. 먼저 병꽃나무 양리작용에서 간보호작용이 있음이 확인이 되어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잘 해독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알코올에 관여해서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의 숙취해소제로 매우 좋으며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때 좋습니다.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병꽃나무의 성분이 간보호 효과에 강력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간과 황달 증세에는 꽃과 잎을 채취해서 방그늘에 잘 건조시킨 후 5g의 물 700ml를 넣고 달여 마시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당뇨합병증연구센터에서 병꽃 추출액은 당뇨 알도주 환원효소 억제 활성이 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실험에는 병꽃나무의 장가지와 줄기 잎에서 현재 건강영양제인 TMG보다 3배 높은 억제 활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병꽃나무 스테롤 등의 세 가지 화합물에서 항당뇨합병증과 당뇨성 신증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병꽃은 당뇨 대사질환 이상으로 오는 병증을 억제시켜 당뇨신경병증의 알도스환원 후보물질로 당뇨합병증 예방 및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음을 사료되었습니다. 당뇨에는 줄기나 가지 20g을 물에 달여 먹으면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고 공복혈당을 저하 및 누적된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 또는 꽃과 잎을 산재로 만들어 대추분말과 반반씩 배합한 후 하루 한 스푼씩 식후에 드셔도 좋습니다. 다음 건양대학교에서는 항염증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곰팡이균이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한 항진균 활성을 강하게 억제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상염증 치료제로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등의 위장장애에 특효제로 쓰입니다. 특히 대장염증에 대해서는 높은 염증 감소작용이 있었으며 각종 내상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제재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밖에 병꽃나무는 에이즈에 대해서도 높은 억제 효과를 보여 치료에 적용할 수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꽃차를 만드실 때는 4, 5월에 꽃을 채취한 다음 깨끗이 씻어 방그늘에 말리시면 되고 살짝 덧금을 해서 건조시켜도 됩니다. 건조된 꽃은 5개 정도 넣은 다음에 차로 한 잔씩 마시면 되고 구수하면서 향기가 좋은 편입니다. 잎은 5, 7월경에 채취한 깨 약성이 제일 좋고 3, 5g을 뭉근하게 달여서 마시거나 때론 식수나 차로 대용하셔도 됩니다. 열매는 가을경에 채취한 후 잘 말린 다음 1일 5, 8g의 물 700ml를 넣고 달인 후 하루 2회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야생 병꽃나무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고 하지만 미량의 독성이 작용하여 너무 많이 먹으면 구토나 설사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